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2년 6월 29일, 음력으로는 이민 년 6월 초 하루 수요일 아침이었습다 오늘의 오재산 일기는 참으로 화창하고 비가 내려서, 어,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의 법문 같이 공부할 주제는 충효 사상이라는 충성중자 효도효자 사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소승은 멀정사 적광전에서 신도님들과 사부대중들과 함께 이민년 백중 49질 기도를 입제를 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를 봉행해서 돌아오는 칠석을 지나고 백중날을 향하도록 7749제를 그제의 본문을 하고 오늘 이렇게 또 6월 초 하루 신중 기도 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충요사상에서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요즘은 충요사상이 많이 퇴색이 되고 각박한 것 같은데, 우리 오천만 국민과, 아,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동양사상의 근간을 둔 충요사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실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충요사상은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이러한 주제이고 단어인데, 제가 항상 강조한 건, 충성과 효도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대효가 큰 효가 있고, 두 번째는 지효가 있고, 지극한 효도가 있고, 세 번째는 다료, 달통한 효도가 있는데, 옛날 중국에 공자의 제자 중에 삼천 제자가 있었습니다. 삼천 제자 가운데 제일 훌륭한 효사상의 훌륭한 제자를 증자로 친하고두 번째는 민자관으로 칭합니다. 증자는 하도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이 친구들이 와서... 사랑방이나 이런 곳에서 증자한테 얘야 거기 맛있는 음식 먹던 음식 아직도 남아 있느냐 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봉양을 하여서 그러한 것을 양구지지오 구지지오는 입구자 입, 입에 맞는 음식을 항상 봉양하는 그러한 효도인 것을 양 구지지효라고 그러 그리고 또 돌아가신 양 심지지효가 있는데 마음 가운데 뜻을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가업을 계승하면서 지켜나가는 이러한 효도, 양 심지지지효가 있고 양 구지지효가 있다. 그 뜻이 살아 있을 때는 입에 맞는 음식을 지금은 냉장고에 놔두다 하든지 상하지 않게끔 보관했다.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좋을 때는 그것을 먹지 않고 봉양을 하고 귀한 음식은 항상 부모님을 위해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했다가 봉양하는 것이고 항상 수발을 깨끗하게 그 하면서 봉양인데 지금 시대가 변하여 어떠한 일이 이뤄지느냐 요양원이나 아니면 어디 병원 거기에다 해놓고 간호사를 주어가지고 요양사를 그래가지고 봉행하는데 그건그 그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바쁜 세대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어 부모님은 그런 곳에 놓고 또 돌아가셔서는 어떻게 되느냐 칠석 백주기나 또 돌아가신 날이나 생신 때에는 제사를 지내가지고 산소를 한번 가서 인사드리지도 않고. 자기들은, 에? 저, 외국에 여행이나 다니고, 내가 그걸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60년 가차이 수행하면서 어제도 이 백중 기도를 모셨습니다만은, 사모대정이 같이 부모님에 대한 이런 공양, 봉양하는 것을 했는데, 자기들은 저, 월남이나 베트남이나 발리 해수 쪽에서, 원행스님, 원행스님, 통장에 온라인 붙였으니, 위패해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전화 끊어라. 어디냐? 아니, 저는 외국에 와 있다고.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 동양사상의 양 구체지요. 양, 심지지요.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성장해서 오늘까지 성공하게끔 이렇게 키워준 부모님의 뜻을 그한다면, 적어도 자기가 다니는 사찰이나 자기가 다니는 그, 그러한 그 산소에 가서 어, 기도를 하고 모시고 그러한 정신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항상 살아계실 때 입에 맞는 음식을 수발을 들고 같이 봉양을 해야 되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가업을 안동권 씨나 전준진 씨나 김혜김 씨나 이 성신을 위해서 이 조상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를 낳아주서 길렀구나.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마음의 뜻을 굳히는 것이 이것이 효도다. 이 말. 백중기도나 또 자기의 부모님의 기제나 생신제나 이런 걸 지내지 않고 뭐 나는 스님한테 온라인 번호로 돈을 붙였으니 스님 해주십시오. 자기들은 여행이나 다니고 해외에 다니고, 에? 그런 효조는 잘못된 효조다. 삼천제자의 공자의 삼천제자 중에 증자와 같은 그런 효조가 돼. 두 번째 효는 민자건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민자건이는 자기의 아버지 인력거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하도 민자간이가 떨어서 야야 너왜 이렇게 떠냐 일로 와 봐라 그리고 그래, 옷을 이렇게 소옷을 집어보니 솜이 아니고 그것이 뭐였냐 갈대 꽃을 내 가지고 솜 솜같이 이렇게 가지고 속혀 가지고 개모가 이렇게 그 민자간이를 그렇게 했이말이 그래 들어와서 공자가 민자건이 아버지가 괘씸하거든, 괴모가. 괴모가 아들, 난 아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아들을, 세 아들들은 다 소물 넣어서 뜨뜻하게 그러는데, 민자건이는 벌벌 떨나가지고 추워가지고, 손도 얼고, 뭐도 이래가지고, 그 말을 못하고 그러고. 그소물을 비워보니까, 갈대꽃을 거기다 넣어서 그냥 풍성하게 해놨다. 민자헌이 부친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민자헌이 아버지가 들어와서 개모를 쫓아내려고 그러니 민자헌이가 무릎을 꿇고 통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모재일자하니요 어머님이 계심으로 해서 나한 사람 추운 것이고 추울 한자 모재일자하니요 모 거에 갈것자 어머니가 나가시면은 삼자한입니다. 세 사람이 떨게 됩니다. 이 음동설안에 아버지 어머니 계모를 쫓아지 마십시오. 이렇게 효도를 했다 이 말이지 마음의 근심을. 자기는 갈대고를 입고 추워서 음동설안에 그렇게 하는데도 계모의 아들들은 세 사람이 이렇게소무순 입고 뜨다 는데도 부모님의 뜻이 거기에 있, 있다는 것을 효라는 것이, 그것이 효라 이 말이야, 진정한 효. 부모님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에게까지 성공하기까지 자라주신 부모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돌아가신 날이나 생신제는 자기가 다니는 사찰이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모셔진 산소에 가서, 적어도 예를 갖추면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또 살아계실 때는 요양원이나 이렇게 그냥 그걸 하지 말고, 요양에설사 모시더라도 초석으로 안부를 여쭙고, 편안하신가, 음식은 잘 잡수신가, 이런 것을, 이런 뜻을 전해야만이 진정한 효 사상입니다. 과한 문명이 발전되고, 물질 문명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동양 고유의 5천만 민족의 동양 사상의 고유한 단일 민족으로서 이 사상은 그러한 효 사상에 대한 것이 각박해졌습니다. 요양원이나 아파트나 필리한 곳에 요양사나 관리사를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해외여행이나 하고 뭐죠? 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같이 가서 머리를 맞대고 수발을 듣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안부를 여쭈는 것이 과거의 우리 동양 사상의, 전통 사상의 효인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6.25가 어찌지났습니다마는 나라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이러한 국민, 이러한 가정, 이러한 지금 핵가족 사회에서 전부 분파돼가지고 따로따로 가는데, 그것은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상은 충효사상에 대한 이런 사상을 우리가 능히 또 굳건히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5천만 민족의 숭고한 충효사상이었습다 그런 다음에 맹자가 증자민자견의 얘기를 듣고선 그것도 효이지만 더큰 효는 대효라 커다란 효다. 그것은 무엇이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한 안정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는 가족을 생각했습니까? 커다란 효를 생각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과 모든 것을 뿌리치고 커다란 효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반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서 5천년 역사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그런 사상이 바로 이것이 근간의 중요 사상이었으다 그것을 지켜왔고 그것을 계승해야 되고 그것을 받들어야 되고 가족 간에도 서로 안부를 여쭈면서 연대와 유대와 결속력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훌륭한 21세기 의세계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근간 사상은 이러한 충효 사상에 의해서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손홍민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 컬철, 젊은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키워나가신 그 근간은 바로 5천 년 역사 속의 충효 사상이 오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대요, 다려또 지요 이런 것을 못하도록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근본 사상을 한 번쯤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민년 6월 초 하루 시다 더위와 더불어 이러할 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을 생각하고 조상을 생각하고 나를 낳아준 그러한 중요 사상을 생각해 주는. 달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문의 주제는 충효사상이올시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증자와 민자겐 같은 그러한 효자가 되고 또 안중근 의사와 연봉길 의사 같은 그러한 대효를 하는 국민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공부 법문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